네, 이분은 좀 약간 전문가이신 것 같네요. 이 콘크리트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상태로 두면 방수재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배웠는데 근데 이걸 아는 건축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Q&A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운 상가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는 새로운 Q&A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리께서 건축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물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기본 설계는 당연히 건축가의 역할이겠지만 더 세부적인 디테일들, 예를 들어 책상, 소파, 테이블 등의 가구나 화장실의 독이나 수전 같은 부분들, 엘리베이터 내부 등등도 건축가의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일까요? 사실은 제일 아이디얼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건축가가 디자인하면 제일 좋겠죠. 아주 매크로하게는 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디스트릭트로 내려간 다음에 스트리트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인테리어 설계하고 가구 설계부터 해서 수도꼭지 혹은 손잡이까지도 다 디자인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아마 건축가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토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의 스피릿이 여러 가지로 반영되는 일종의 갑 컴플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모든 건축가에 다 있어요. 근데 사실 나쁘지만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해놓고서 인테리어를 다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가구를 다른 사람이 갖고 왔을 때 너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조경만 해도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예전에 무슨 클럽하우스를 설계를 했는데 식당 가운데 중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그냥 잔디밭으로 깨끗하게 비워놓기를 바랬어요. 그래야지 그 중정을 통해서 하늘도 보이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갔더니 거기에다가 까만 자갈을 까시고 무슨 시커먼 조각품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원래 의도가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건축가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프로젝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거기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그려놨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상상하면서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가구 배치까지는 어느 정도는 건축가가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조명까지도 그러고 조경까지도 건축가가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보면은 아주 하이엔드 디테일의 그런 인테리어를 요구할 때에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회사랑은 협업을 해요. 대신에 저희가 헤게모니를 쥐고서 그거를 컨트롤 하게끔 하죠. 일반적인 인테리어들은 그냥 저희 회사에서 다 수행하려고 하고 그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에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은 익스테리어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토탈 디자인으로 본인이 다 합니다. 그 사무실 내에서. 건축가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God is in detail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디테일을 하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문짝 프레임이 튀어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들어가서 없어 묻혀 보여야 되느냐 뭐 창틀 턱이 프레임이 이게 마루에 묻혀야 되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 도기하고 수전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거는 도기까지도 어느 정도 합니다. 욕조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수전은 좀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수전 회사가 유명한 건축가하고 콜라보를 해서 어떤 건축가 디자이너가 만든 수전을 우리는 생산 라인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 정도가 아니면 이걸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전을 고르는 거죠. 다음 질문은 이승민님께서 주셨는데 유현준 교수님 아이들은 왜 의자 위에 이불로 덮고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할까요? 저도 그랬고 세계 모든 아이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건축가 심리적으로 재미있는 추리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건축 건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기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코르비제가 옛날에 모듈러라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뭐 183cm인가요? 그 정도 되는 성인의 키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뭐 계단 높이, 문짝, 뭐 테이블 높이 이런 것들 다. 저한테도 커요 그거는. 180이 넘는 사람의 기준이 맞춰준 거니까. 근데 태어나서 얼마 안 된 1m도 안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보는 이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건축 공간의 4배 정도로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봤을 때에는 어떨 것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상상이 추리인데 우리 아이들이 5살 정도 됐다고 칩시다. 키는 작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가장 익숙한 추억의 공간은 자기 휴먼 스케일에 맞는 엄마 뱃속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은 되게 타이트하게 자기 몸을 감싸던 공간인데 갑자기 바깥 세상에 나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인 거예요. 그럼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휴먼 스케일로 공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올라가면 되게 서있지도 못하는 그런 다락방 같은데 천정고가 낮은 데 가는 거를 즐겨 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그 안에서 플래시를 들고서 텐트 치고서 논다든지 자기 스케일에 맞는 작은 공간 그리고 특히 엄마 뱃속 같은 공간들은 이게 플렉서블한
패브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텐트에 들어갔을 때 그런 텐션 구조로 되는 것과 이런 뱃속의 근관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작은 규모의 스케일로 자기의 인체 모듈러에 맞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얘기는 또 두 번째로 얻는 건 뭐냐면 스케일뿐만 아니고 어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무실에 가시면은 옆 사람이 자기 보는 거 싫어가지고 뭐 가림막 같은 거 세우고 화분도 놓고 막 뭐 액자 같은 것도 세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케일적인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선을 차단해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탄탄욘티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교수님께 전해질지 모르는 하나 여쭤봅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트램이라는 운송수단을 도입하려고 난리던데요. 여기에 찬반이 팽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의 안목으로 보셨을 때 트램이라는 교통수단 도입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도시의 규모, 인구 규모, 스케일 이거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램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모노레일처럼 위로 떠서 가는 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모노레일 같은 게 위로 갔을 때 그림자도 드리우고 그런 게 지나가는 공간이 좋은 동네로 된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플러싱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뉴욕에 되게 별로 좋지 않은 동네로 알려지는 데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지하철이 다 위로 다녀요. 성수동이 강남 바로 강 건너편에 있고 엄청나게 좋은 입지적인 위치를 갖잖아요. 서울숲도 있고 물론 지금 되게 힙플레이스로 잘 발전하지만은 그 성수동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그런 큰 퍼들은 뭐냐면은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상 전철 때문에 두 개의 블락이 단절되기가 쉽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소음을 유발한다는 것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의 도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면 레벨로 다니는 것들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일단 좀 쾌적해 보이고요. 타고 내릴 때 편리하죠. 지상에 트램이 간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다른 도시의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면으로 다니는 것들은 그런 스테이션이 필요 없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도로하고 똑같이 쓰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트램이 다니는 것이 버스 노선이 막 차선 바꿔가면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들은 차선을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거구의 자동차가 계속해서 도심을 헤집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면으로 붙어서 자기가 정해놓은 길로만 다닌다면 그것도 정해놓은 시간에만 딱 다니면은 그만큼 버스나 이러한 것들의 개수를 줄이면서 훨씬 더 쾌적하고 조용한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관건은 수요가 있을 만한 그러한 인구 밀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도 않은 데다가 그냥 트램 깔아놓고서 운영비도 안 나와가지고 지자체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적어도 그거를 사용자들의 그 인원수나 그거를 받쳐줄 만큼 주변의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주거 환경들 이런 것들이 밀도가 갖춰졌을 때 트램이 활용이 높아질 것이고 그게 사업성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A7558K님이 주신 지방도시의 실패 원인을 KTX 때문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신칸센 때문에 지방도시 쇠퇴를 촉진했나요? 그리고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무궁화호 통일함을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무궁화호 통일함을 운영하는 건 맞지 않죠.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동수단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신칸센과 이런 것들이 다 뭐 고속철로도 깔리긴 했지만 일단은 나라 전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시간거리가 2시간 반 만에 영토를 종단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길다는 얘기는 기후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삿포로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보면은 아열대 지방 기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눈 많이 내리는 데까지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그 기후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지역성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하고 부산을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기후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특색이라는 게 기후가 일단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만들어지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화가 더 되기가 쉽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은 기후대가 다를 뿐 아니고 이게 섬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 개로 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성이 독립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시 활성화의 캐릭터를 가지기가 쉬운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조선 팔도가 되게 평화롭게 전쟁이 내전이 거의 없었어요. 내전이 없었던 이유는 옆에 중국이라는 큰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인증만 받으면은 그 조선 왕조 500년은 그냥 내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제국 옆에 있는 거에 가장 큰 패단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봉건 사회가 그 안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내전이 많고 서로 성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는 성끼리 어떤 확실한 공동체의 차별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래된 역사로 봤을 때에도 일본은 지역성이 어느 정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GISK분께서 콘크리트 자체는 방수재료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가가 이런 말씀은 좀 의외네요. 만약 방수라면 수영장조차도 파이버글라스 라인을 쓰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면 끝이겠죠. 네, 이분은 좀 약간 전문가이신 것 같네요. 이번에 이제 조병수 건축가분한테 배웠는데 이 콘크리트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면 콘크리트를 양생을 하면 얘가 깨져나가요. 왜냐면 이게 빠르게 굳으면서 열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크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태로 두면 방수재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보통 우레탄 방수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겹을 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저도 몇 년 전에 배웠는데 콘크리트가 양생을 한 다음에 굳을 때 물을 밀어내거든요. 물을 밀어내면서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흙솜만 가지고 가서 그걸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계속 문지르면은 그게 다시 밀실하게 닫힙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물이 올라와요. 그럼 그걸 또 밀어요. 계속해서 크랙이 가고 물이 올라오면 밀고 크랙이 가면서 물이 올라오면 또 밀고 계속 이러면은 그 콘크리트 자체가 완벽한 방수가 됩니다. 그게 조병수 씨가 설계한 땅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천정 지붕면들이 다 콘크리트 면으로만 마감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건축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완성돼서 10년 넘게 방수가 되면서 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콘크리트는 방수재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콘크리트는 방수니까 그거를 콘크리트로만 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무게 때문에도 크랙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식으로 지붕 같은 경우에 배수를 시키면은 그러면 충분히 다른 그 방수재료를 안 쓰고서도 콘크리트를 그 마감재로 쓸 수가 있다. 단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은 표면을 콘크리트로 그렇게 지붕 마감재로 써버리면은 단열재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천정 밑에다가 둬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내단열을 하게 되면은 뭐 건축적인 용어로 뭐 열교 현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뭐 끊어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생돼서 굳어지는 가운데 흙손으로 계속 문지르면은 콘크리트도 지붕 방수재료로 쓸 수 있다. 그게 제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MOA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한 동네에서 2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자주 바뀌던 구조물이 있었어요. 바로 버스정류장. 원래 자리 불변하는 사회 기반 시설들은 대개 유지보수를 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뒤 다시 만들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멀쩡한 낡거나 문제가 있지도 않은 버스정류장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걸까요? 도시에 그 많은 정류장을 부수고 다시 만들 그 비용이 참 쓸데없이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 뭔 이유가 있는 건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자체가 그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이 됐을 때 왜 내가 올해 받은 돈이 만약에 뭐 200억이다 우리 지역의 예산이 근데 그 안 쓰고서 150억만 쓰고서 50억을 반납하면 나라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150억으로 깎여요. 그러면 50억을 써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을. 제일 좋은 게 보도블록 바꾸는 거, 버스정류장 바꾸는 거, 뭐 가로등 바꾸는 거. 그러니까 금방금방 몇 달 만에 발주낼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은 그게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가 되는 산업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게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필요 없어도 그걸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수고 새로 짓고 그런 메커니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그 내부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는 제가 맨날 말하듯이 우리나라 길거리에 벤치가 너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벤치의 기능이면서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가 조금씩 생긴다는 거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또 너무 막 요란한 디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스트릿 퍼니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미니멀하고 무난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으로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짙은 색깔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런 난간 같은 것도 짙은 색으로 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런던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 버킹엄 궁전 뭐 이런 데 있는 난간들 보면은 쇠로 되어 있는 거 다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근데 의식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어디든 간에 다 그림자는 있잖아요. 이 도시 속에. 그러니까 그림자가 일단 짙은 회색이기 때문에 그런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일부러 묻혀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스트릿 퍼니처를 만들 때는 좀 짙은 색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니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번 분기에 저희 Q&A 모아서 한번 실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